오늘 왕의 곡물이라고 얘기하는 카무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카무트 하면은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 방송에서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에 있는 그냥 먹거리 김치, 두부, 뭐 젓갈, 뭐 이런 미역,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오늘은 좀 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카무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계열의 이제 호라산 밀이라고 이제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입니다. 아,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은 다른 채널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 필요한 부분을 그냥 일상적인 건강. 아,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굉장히 많이 아프다 보니까 아, 많이 아팠었습니다. 아, 크게 큰 수술을 계속해서 아픈 게 아니라 큰 수술을 한번 해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이제 잡지식이 이제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 그렇다고 해야 내가 뭐 의사가 될 것도 아니고 의학 박사가 될 것도 아닌데. 유튜브 안에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 뭐 약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 얘기를 하죠. 건강 얘기를 하는데 막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고 뭐 혈당 막 뭐 이런 부분 막 어려운 의학 용어들 많이 내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건강 이야기도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면 좋은 것은 제가 영상을 찍잖아요. 그럼 이게 제 머릿속으로 이제 기억이 탁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누구를 그냥 배울 때는 선생님이 막 강의할 때는 이렇게 딱 들으면 막 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옆에 짝꿍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내가 가르쳐주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 더 오래 간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카무트 밀이에요. 밀 밀인데 이제 카무트는 특정 이제 브랜드 그냥 호라산 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매상에서도 그냥 호라산 밀을 판매하는 곳은 여러 곳인데 카무트라는 것은 이제 호라산 밀 중에서 특정 브랜드로 이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판매하는 곳들이 이제 좀 한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해진 것은 방송에 나온 거죠. 방송에 나온 상품을 많이 찾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카무트란 부분으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카무트는 이건 뭐 그냥 밀이니까 밀가루죠. 밀인데 밀가루인데 이건 그냥 밥에다 그냥 좀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냥 이거 그냥 먹으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밀이잖아요. 밀 쌀 그냥 생쌀 먹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생쌀 먹는 뭐 불교에서 뭐 생식을 뭐 이렇게 좀 하는 분들이 있나? 예.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고 이 부분은 효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요걸 많이 찾습니다. 이게 흡수율이 좀 좋아가지고 소화 흡수율이 좋고 잘 빠져나가니까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포만감이 있으니까 식이섬유가 많고 이건 모든 이 식품에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에는 이건 변비가 좋고 변비가 좋
좋은 것은 소화 흡수력이 좋고, 그래서 이제 이 카무트는 효소 제품도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호라산 밀도, 물론 효소가 있습니다. 호라산 밀도, 원물을 판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효소를 판매하는 사람, 뭐 이런 부분으로 있고, 예, 카무트도 카무트 자체의 그냥 밀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카무트 효소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재료에서 한 번의 바뀐 작업을 했으니까 효소가 좀 더 가격이 더 나가겠죠.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이게 흡수율이 좋으니까, 장 건강에도 좋다. 장 건강에 좋고, 식이섬유가 많고, 다이어트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작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자, 뭐,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식단에서는 백색식품을 주의하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이 카무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0g입니다. 100g이 얼마큼이냐? 6컵에서 한 이 정도, 요 정도 정도면 요 정도 정도면 한 100g 정도 되겠네요. 요즘에 뭐 계량 저울을 식탁에다 이렇게 놓는 분들도 있는데, 100g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거우니까 부피가 막 큰 것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드시면 좋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으니까 그냥 한번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무트는 한 번 정도 이제 장 건강이 이제 장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나 이제 복부 팽만감 그냥 조금만 먹어도 이제 배가 이제 부르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원래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 밥을 조금 먹고 그다음에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단백질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은 흡수력이 좋은 상품, 그래서 이제 슈퍼푸드 중에서도 흡수율이 좋은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피시콜라겐 같은 건 이제 저분자 쪽을 이제 많이 분자를 쪼갠 부분이 아무래도 흡수가 더 좋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경우 100%짜리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식품은 센스로 봐야 합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저는 슈퍼 가서 마트 가서 뭐 물건을 살 때도 건강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서나 뭐 식재료나 먹거리도 구입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예요. 아픈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죽고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은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뭐 누워있나 죽어있나 뭐 같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